지금 방송 거의 1000분 가까이 아까 보고 계셨는데 추천 여러분 500개밖에 안 됩니다. 아, 여러분 이 추천을 먹고 사는 BJ에게 추천 하나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오신 진영입니다. 2시 쪽에 위치한 선수 MBC 전프로 포토스 박수범 선수의 진영 2시 노란색 토스로 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추천은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보시는 진영입니다. 9시 쪽에 위치한 선수 KT 전프로 테란 김태형 선수의 진영 9시 빨간색 테란으로 D조 두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 소희님 별풍선 10개 후 1727번째 팽가이 감사합니다. 아 일단 기운이 굉장히 빠지네요.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장기전 해설과 함께 살짝 좀 멘붕이 되는 가운데 일단 이번 경기 또 어떤 전략적인 모습이 나올지 정상인 코스프레 안함 이 방에서는 소년이 바로 내 전화를 받기 때문에 일단 김태형 선수 언덕 아래쪽에 벼락스 건설하면서 경기를 시작합니다. 픽스 안녕. 또 박성호 선수도 앞 경기에 쌩더블 했다가 그쵸 빠르게 넥서스 얻어맞았고 일단 본진 게이트 플레이를 선택을 합니다. 아니요 3판 2선입니다. 아 맞다 이 선수들한테 그거 안 물어봤다. 아씨 아 엊그제는 딱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 3경기 진행하겠냐는 거를 좀 빠르게 딱 물어보고 경기를 깔끔하게 시작을 했는데 BJ가 음주 상태라 지금 좀 정신이 몽롱합니다. 이 선수들한테 여쭤봐야 될걸 그쵸 1대1 가길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 경기 초반입니다. 김태형 선수 원서치로 박수범 선수의 본진을 발견.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음주라고 해봤자 맥주 한 캔 먹었는데 맥주 한 캔 마시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두통약을 두 알 먹었어. 진짜 김태형 선수 박수범 선수의 본진 쪽에서 미네랄을 훔치는 만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원 채취를 살짝 방해를 해주면서 대헷 햇님 어서오세요. 되려 이번에는 김태형 선수가 빠른 앞마다 원브럭 더블을 준비해주고 있고 박수범 선수는 일단 무난하게 원게이트로 경기가 시작되는 모습. 과연 이 두 선수가 이 맵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사실 아테나를 지금 계속해서 뭐 16강, 8강 쓰고 있는데 지금 8강 AB조 경기에서는 그쵸 오늘 C조까지 아테나가 한 경기도 안 나왔죠?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다 아테나가 계속 나왔나? 아 이제 기억이 없네. 아 저그대 저그전이었구나 아테나가. 그쵸 뭐 이렇게 테란데 토스전을 아테나에서 본 기억이 거의 없는 관계로 선수들이 만약에 이 맵을 잘 모른다면 좀 리그를 보면서라도 이렇게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했을 텐데 일단은 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춘 촉에 좀 의존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드라곤이 열심히 SCB를 쫓아가고 있는 가운데 잡을까요? 잡았네요. 자 박수범 선수도 원게이트 앞마당 아둔까지 그가 쭉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박수범 선수 본진 쪽에서 지금 드라 생산해서 빠르게 더블 가져간 김태형 선수 압박해 보는데요. 아 지금 왜 이렇게 SCB 나오는 속도가 그쵸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쵸 베럭스 때문에 제가 지금 자신의 베럭스에 길이 막혀서 SCB들이 아 쭈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 SCB 2기로 리페어 해주면서 본진족 빅토리는 2패까지 올라가고 있고 박수범 선수도 앞마당 가져가면서 게이트 2게이트까지 내려칩니다. 이렇게 되면 박수범 선수가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멀티 타이밍이 테란보다 조금 한 타이밍 빠르게 이제 트리플까지 좀 가져가야 된다는 부담감을 조금 느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담감에서 좀 자유로우려면 그쵸 이거 지금 뭐 벙커를 파괴시켜준다든지 초반에 나온 원탱크를 잡아준다든지 뭔가 이 드라곤으로 이득을 봐야 돼요. 와 그 3테란 조 때 3테란 재경기 나올까봐 난 진짜 개소름이었어. 그런 소리 하지도 마. 박성 선수도 앞마당 자원채취 준비를 하고 있고요. 태체전을 다 좋아하는데 나만 안 좋아하는 것 같은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휴 괜히 변종 오소리에 그쵸 박수범 선수 화풀이를 합니다. 일단 드래곤 컨트롤러 하나 왔다갔다 하는데 오소리가 길을 막았죠. 이 녀석은 색깔은 노란색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테란의 편을 들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그러면서 박수범 선수 야 이거 템플러 칼까지 올리면서 빠르게 지금 로보틱스 어느 정도 빠른 타이밍에 다크 드랍 쪽을 좀 생각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 김태형 선수의 데뷔는 일단 엔지니어링 베이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원스캔에 앞마당까지 지금 투스캔 병력들 일단 벌처 생산되는데 전진을 합니다. 이러면서 박수범 선수 여기 지금 셔틀 다크로 재미를 보고 나면 추가 멀티를 가져갈 생각인데 이 셔틀 못 본 듯 보여지는 가운데 일단 벌쳐 내기 마인까지 매설하면서 박수범 선수의 본진 안쪽 난입. 이야 이거 진짜 김태형 선수 벌쳐를 진짜 잘 쓴다. 아니 벌쳐가 거기 지금 드라곤이랑 여기 옵저버터리로 입구를 막아놨는데 여기를 막고 또 들어왔어요. 하고 프로브를 또 한 끼 두 개 잡아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다크는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스캔 한 방 얻어맞고 다크 하나 순삭. 여기서 뭔가 재미를 딱 봐야 지금 박수범 선수가 여기 5쪽 멀티를 가져갈 그런 기분이 나는데 이거 지금 피해를 못 주면 박수범 선수 입장에선 되게 부담됩니다. 탱크는 쌓일 거고 이제 시간이 가면 야 거기다 지금 셔틀이 나오니까 김태형 선수 레이스 플레이까지 소문난 팔공주님 별풍선 한 개로 1728번째 팬가에 감사드리고요. 셔틀은 다시 결국 본인 쪽을 향해 빠져나가는 모습 김태형 선수 또다시 벌쳐 돌려서 아 박수범 선수의 입구 쪽 다시 한번 드래곤 근처에 마인 매설하면서 벌쳐 난입을 다시 한번 성공. 오 마인 역대박 내면서 일단 벌쳐 다수 들어가는 걸 막아냈지만 드래곤은 드래곤대로 지금 녹아내리고 있고 이야 이거 진짜 프로브가 뭔가 목에 피해가 계속 누적이 돼요. 드라 두 개 던져놓고 뭐 벌쳐 한 네 개 정도 역대박으로 잡은 것 같은데 지금 멀티 쪽에 박수범 선수가 넥서스를 짓는 이 순간에 김태형 선수도 같은 타이밍에 멀티를 가져갑니다. 이게 원래 이게 지금 박수범 선수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이게 아니에요. 딱 셔틀 다크 떨어지면 여기 SCB 좀 잡고 혹은 뭐 탱크라든지 이런 거 피해 좀 주고 딱 멀티 가져가고 자신은 피해 안 보고 그 그림인데 피해는 못 주고 피해는 다 보고 멀티도 같아지고 이러면서 김태형 선수 본진 쪽 빅토리 감사합니다 팔공주님 4패까지 늘어나고 있고 박수범 선수도 본진 쪽 6게이트까지 게이트 늘렸습니다. 이번에도 패스트 아비터 쪽을 선택을 해준 모습 승부조장님 별풍선 한개로 1729번째 팬가를 감사드리는데 아이 닉네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야 박수범 선수의 다크가 드디어 한번 일을 합니다. 커맨드 짓고 있는 SCB 때려잡고 일단 12시쪽 자원 투치하러 온 SCB를 2기까지 커트를 하고 있는 가운데
레이스와 탱크. 그리고 데스리 도착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4킬까지. 참 레이스의 공격력이 약하긴 약하네요. 4킬까지 해내고 사망하는 다크. 다수쪽 이제 프로브 자원치치 하러 내려가고 있고 박수 김태형 선수 서서히 지금 라인 잡을 준비를 하면서 병력들 12쪽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리그 앞으로 4강 결승 그리고 이어서도 계속해서 리그 3차 리그까지도 준비를 하고 이벤트전도 지금 벌처 방송국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즐겨찾기도 해주시고 많이 많이 시청하러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단마이는 제거하면서 한 발 한 발 지금 맵 시야를 조금 그쵸 김태형 선수가 가지고 있는 맵 시야를 좀 줄여주고 있는 박수원 선수. 김태형 선수 또다시 좀 벌쳐 좀 보여주면서 5쪽 추가 멀티 다시 한번 타이밍 정리해주고요. 이제 이 오소리 넌 누구 편일까요? 일단 드라곤이 벌쳐 상대하면서 멀티는 그쵸 넥서스 피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쪽으로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소나타 너나타님 멜포선 한기로 1730번째 핑가에 감사드리고요. 야 이게 레이스랑 베스리 지금 돌아다니면서 토스 진짜 깝깝하게 해주고 있는게 요거 돌아다니는 옵저버를 저격을 해주고 있어요. 두기째 저격을 당했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아비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박수범 선수. 여기 지금 6시 쪽은 스타팅 쪽이기 때문에 이게 3인용 맵은 어쨌든 멀티 뭐 여기저기 많다고 하더라도 좀 스타팅 쪽에 자리 잡고 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거 알아요. 박수범 선수는 여기 멀티 안 줘야 된다는 거 알고 김태형 선수는 여기를 장악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일단 셔틀 질러 내려주면서 탱크 정리되고요. 박수범 선수 계속해서 지금 김태형 선수의 이 시야 정리해주기 위해 센터 쪽에서 넓게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본진 쪽 게이트 뭐 생각 5, 6, 7, 8 9게이트까지 맞나요? 숫자를 못 세는 건 아닌데 9게이트 올라가면서 앞트리 분들도 완성됐고 아비터도 생산이 되기 시작했죠. 김태형 선수는 본진 쪽 팩토리 6팩, 7팩, 8팩까지 늘어나면서 한방정력 생산을 준비가 갖춰지고 있는 가운데 김태형 선수가 아까 경기 서킷에서의 경기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됐던 부분은 분명히 리콜에 대한 대비가 허술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리콜 준비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해주고 있는데 박수범 선수가 그걸 무시하고 김태형 선수의 본진에 리콜 휴 하고 떨어지는데 성공을 합니다. 일단 SCB들이 부비적부비적 거리면서 드래곤의 길막을 굉장히 해주고 있지만 SCB 피해를 일단 다시 주는 데는 성공을 하고요. 벌처 탱크들 되려 지금 자기 팩토리에 끼워가지고 좀 버둥버둥버둥 거리는 모습이긴 한데 김태형 선수 야 빠르게 일단 본진 쪽 정리. 그러면서 박수범 선수 2연타 이거 병력들 빠진 틈 타고 바로 지금 12시쯤 멀티까지 동시에 지상군 견제 들어가는데요. 바로 지금 탱크 벌처 빼주면서 12쪽 멀티 방어에 지금 집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12쪽도 일단 언덕 위쪽에 뭐 드라곤이 아니 여기서 왜 써? 아니요 차라리 들어가려면 확 들어가서 SCB를 또 갚아든가. 이 드라곤 에헤이 탱크에 도착과 함께 드라곤들의 2연타 공격은 이렇게 꿈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박수범 선수 그 타이밍에 5시 멀티 5시 앞마당 쪽 그리고 6시 쪽까지 넥서스 완성시키는데 성공했어요. 지금 본진 SCB 굉장히 다수 잡아내면서 자원적인 이득 많이 받고 12시 쪽대로 휘둘러줬고 김태형 선수가 잡고 치고 나올 수 있는 그 한 타이밍만 박수범 선수가 좀 잘 버텨준다면 그쵸 6시 쪽까지 게이트 쭉쭉쭉쭉 늘어나면서 이거 한방 물량 싸움 토스가 해볼만한 그림을 만들어갑니다.
이게 저그 대 테란전에서는 저그가 뮤탈리스크 쓰기가 굉장히 좋은 맵이고 테란 대 토스전에서는 토스가 아비터 쓰기가 굉장히 좋은 맵이라는 소문을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박수범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아비터를 보유하면서 아비터의 활용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 이 노란 건 자꾸 헷갈리게 다 잡아버리고 싶다. 일단 토스는 01업, 테라는 01업입니다. 앞마당 쪽에 앞머리 두 개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테란 한번 탱크 시즈 풀고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2시 쪽 앞마당 아니 제가 놓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앞머리가 여기 지어져 있다가 업그레이드 돌리던 거를 지금 박승원 선수가 리콜 병력으로 잡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앞마당 쪽에다가 다시 지금 앞머리를 짓고 업그레이드를 돌리기 시작한 한 느낌인데 타이밍을 테란이 못 잡으면 토스는 지금 완전 자기 쇼타임 시간 벌어요. 인구수 200 꽉 찼습니다. 토스 지금 자원 회전력도 이제 어느 정도 받쳐줄 거고 게이트는 게이트대로 뭐 10막 게이트 돌아가고 있고 게다가 스타 게이트도 2스타로 늘어나요. 질럿들은 질럿들대로 뭐 여기 병력 별로 없는데 살짝 치고 들어가서 여기 엄청 휘둘러 주고 이렇게 주면서 병력들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또 자신은 추가적인 멀티 준비하고요. 야 박수범 선수가 오늘 굉장히 경기 운영을 깔끔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질럿탄기 여기 들어가서 이거 SCV 이렇게 숫자 줄이는 것도 진짜 지금 테란이 이거 멀티를 여기 그리고 앞마당 본진 앞마당 12시 가져가고 12시 앞마당까지 이제서야 겨우겨우 가져가고 있는 타이밍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박성호 선수는 이제 본진 쪽 추가적으로 공업 찍어주면서 계속해서 센터 쪽 자리 잡아주고 하이 템플러까지 보강이 되기 시작하는 상황. 여기저기 지금 뚫린 데가 많아가지고 지금 엄청 좀 자리를 잡기가 테란이 자리 잡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여기도 방어해야 되고 저기도 방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토스가 지금 기동성으로 상대를 하는 건데 아이고 이거 털에 쉬게 이게 아주 벽을 치고 대신 내 본진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라. 여기서 만약에 박성호 선수가 아비터에다가 할루시네이션을 걸면서 본진 쪽에 다시 한번 리콜 들어가면 그 또한 굉장한 명경기가 나올 수 있는 명장면이 연출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달려들면서 사이닝 스톰 한 방 써주고 병력 뒤쪽으로 다시 빠져줍니다. 야 박수범 그냥 멀티를 엄청나게 준비를 하는데 아 이번에는 프로브가 동물학대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고 아 피터가 너무 정직하게 들어가려는 건 그쵸 조금 무리였어요. 그 실패하면서 이번에는 김태형 선수가 타이밍 잡고 치고 내려옵니다. 야 이거 동물학대한 프로브는 바로 벌쳐요. 여기서 응징을 당해요. 김태형 선수 인구수 200 차고 2업 타이밍 잡고 치고 내려오는 가운데 박수범 선수 공 2업 야 먼저 지금 탱크 자리 잡기 전에 스트레스 필드를 쓰면서 달려들기에는 그쵸 자리가 조금 투수는 안 좋죠. 아비터만 살짝 지금 얼려놓고 뒤쪽으로 병력들 해주면서 다시 한번 타이밍을 붙입니다. 얘기했잖아 내가 아까부터 이 오소리가 색깔만 노란색이지 지금 김태형 선수 편이라니깐 이러고 있는데 아 이거 치고 내려오는 타이밍 잡고 박수범 선수 달려드는데요. 사이닉 스톰 써보지도 못하고 하이템플러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건 절대 이 BJ의 개인적인 기분 탓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박수범 선수 추가적인 병력들도 좀 바로바로 보강이 돼야지 김태형 선수 이거 그냥 그쪽 필드도 녹았거든요. 바로 지금 타이밍 잡고 내려올 텐데 병력 공백 너무 지금 크게 두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게이오빠 어서오시고요. 지금 토스가 멀티 이렇게 먹고 자원 이렇게 많은데 테란 한 방에 밀려서 진다면 이건 토스 입장에서는 결국 또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6시 쪽으로 방향 테란이 잡는 거 보고 박수범 선수 이번에도 바꿔치기 쪽을 선택을 합니까? 12시 쪽으로
방향을 잡고 들어갑니다. 테란은 테란대로 6시 쪽을 치고 있고요. 박수범 선수 12시 앞마당 쪽을 선택을 하는데 지금 김태형 선수가 앞마당 자원 거의 다 떨어졌고 여기 멀티 밀면 김태형 선수 후속 병력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은 5시 앞마당이 있다는 생각인데 지금 김태형 선수도 똑똑해요. 탱크 소수 6시 쪽 돌리고 탱크 그리고 벌처 골리아 소수는 5시 쪽을 돌려서 멀티 두 군데를 동시에 두 군데가 뭡니까? 여기 탁 들어가면 동시에 네 군데 타격을 하겠다는 생각인데 박수범 선수가 야 여기 박수범 선수도 멀티 하나 깨놓고 병력을 돌렸어요. 게다가 여기 지금 언덕 쪽에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하지 탱크가 지금 시주를 하면서 앞마당 굉장히 좀 재밌는 장면을 연출하시려고 선수들이 엄청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쵸? 무슨 캐논에 탱크가 깨지는 이런 장면을 연출을 해주시면 이런 김태형 선수 9시 쪽 멀티 뻘쭘하네 되게 준비하고 있고 박수범 선수 리콜도 아니고 걸어서 12시 쪽 커맨드까지 들어갑니다. 야 이러면 이거 김태형 선수 이거 진짜 멀티 여기 가져갔지만 야 질러두기 또 깨알같이 들어가서 자원 채취 방해 자원이 말라요. 다시 한번 임무와 6시 쪽 근데 지금 와서 또 이 병력을 아까처럼 나눠서 5시랑 뭐 6시 동시에 깨려고 생각했다가는 지금 이 병력 둘이 얻어맞을 듯 쌓이지고 이야 박수범 사이오닉스 2 이야 이거 굉장합니다. 12시 결국 커맨드 띄웠고요. 야 이건 좀 오바 에? 캐논머시 부력이죠. 좀 기가 막히게 써주면서 탱크 지금 피가 다 빠졌기 때문에 본진 쪽이 게이트에서 생산되는 질럿들만 그냥 달라붙어도 이 탱크는 녹아요. 녹아요. 베슬까지 저격을 준비하는 질럿과 드라군들 마지막 김태형 선수의 자원줄을 향해 달려갑니다. 야 박수범 그냥 무너지진 않는데요. 어디선가 다크도 SCV 쓱싹싹 써는 소리가 들리고 3경기 맵은 매치 포인트입니다. 일단 탱크들 올라오는 드라군들 한 타이밍 잡은 듯하지만 박수범 선수는 아직까지 자원이 쌩쌩해요. 회전력으로 보자면 지금 박수범 선수 굉장히 할만한 상황입니다. 아 이게 자꾸 다크템플인 줄 알잖아. 뭐라고 읽어야 되지? 저 닉네임은? 암튼 별풍선 한개에서 1703 한번째 핑가에 감사드리고요. 야 여기를 지금 김태형 선수가 먹고 있는데 박수범 선수 7시 언덕 위쪽에다가 자신이 멀티를 가져가고 있어요. 박수범 선수는 계속해서 본진의 지상공과 아비터 병력 생산하면서 압축 멀티를 파괴시켜주는 모습. 결국 김태형 선수 지지선을 하면서 박수범 선수 스코어 1대1 만들어줍니다. 8강에서 처음 나오는 1대1 스코어네요.